146페이지를 보시면 포 부분 제 3절 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는 자, 거기 포의 종류의 형광포가 먼저 나옵니다. 형광포. 자, 형광포라는 것은 뭐 H 형광이나 I 형광을 직접 포로 활용하는 것을 형광포라고 칭합니다. 형광포. 그러면 별도로 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H 형광이나 I 형광을 직접 포로 활용하는 것을 형광포라고 합니다. 그럼 형광은 기본적 베이스로 자 이거죠. H 형광이다. 그러면 H 형광은 자, 이게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프렌즈가 두 개고요. 외버가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H 형광이 쭉 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 부분이 프렌즈가 됩니다. 프렌즈. 이 부분이 자, 프렌지 개념이 됩니다. 자, 프렌지고 그래서 프렌지는 힙 모멘트 오강 부담을 합니다. 힙 모멘트를 받습니다. 힙 모멘트에 지향합니다. 그리고 수직진 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직재. 이 수직재를 외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부제라고도 칭하긴 칭하죠. 외버. 외버는 얘가 전단력을 분담을 합니다. 전단력에 저항을 합니다. 외버가. 그러면 전단력이 크면 자, 이 외버가 절단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강제는 연성이 좋기 때문에 또 구부러지죠. 그래서 자구리 생기는데 자구를 방지해서 여기다가 대어주는 자 부재가 스티퍼너가 되죠. 앞전에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또낸 겁니다. 스티퍼너. 이 스티퍼너가 외부의 자구를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자구를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스티퍼너 개념이 됩니다. 스티퍼너. 그러면 이 스티퍼너는 외부의 자구를 방지니까 외부가 전단력을 받잖아요. 전단력이 저항하니까 그래가지고 스티퍼너는 전단력 보강상 넣어주는 거죠. 전단력 보강이라는 게 전단력 보강상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외로 많이 냅니다. 의외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서 패턴은 계속 달라집니다. 정리해 두시고 판보 플레이트 그드 판보. 자, 이것은 볼을 좀 크게 만드는 게 후판 플레이트 판 가지고 조립이나 용접을 통해서 크게 만드는 게 외부 플레이트하고 프렌지 플레이트를 크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지 플레이트하고 외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든 아니면 이제 고장력 볼트나 이런 것으로 리벳이나 조립을 해서 볼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이제 조립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H 형광이나 I 형광은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이미 나오는 거죠. 제작돼서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압연강제로 해서 그냥 쭉 뽑아서 나온 거고. 얘는 현장에서 용접이나 자, 볼트로 조립해서 만드는 게 포를 크게. 그럼 이제
프렌지 플레이트가 있고 무슨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프렌지 플레이트 있고 외부 플레이트. 이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프렌지 플레이트 외부. 그런데 이 다 동일합니다. 프렌지가 힘 모멘트 부담하고 외부가 전단력 부담하고 스티프너 설치해서 똑같이 합니다. 근데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면 주의할점 여기는 이제 조화적으로 뭐 프렌지 예 더 떼어주는 판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커브 플레이트 뜻판. 그 그림에 보시면 무슨 플레이트 나온다? 커브 플레이트가 나와요. 그림에 보시면 커브 플레이트. 커브 플레이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덮판 개념이 되는 거예요. 덮판. 그러면 커브 플레이트라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덮판을 왜 사용하느냐? 그럼 프렌지가 힘 모멘트, 그죠? 힘 모멘트를 받아야 돼. 저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 모멘트가 크다는 거다. 보강을 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거. 쉽게 커브 플레이트는 사람 옷의 뽕이라고 보시면 돼. 좀 돋보기에서 되어주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커브 플레이트는 프렌지 힘 보강입니다. 프렌지의 힘 보강 목적은 힘 보강입니다. 프렌지 힘 보강을 위해서 더 떼어주는 판이에요. 더 떼어주는 판에 힘 보강이 목적이, 힘 모멘트 보강, 힘 내력 보강이 목적인 겁니다. 힘 보강을 최대한 줄인 거고, 힘 내력 보강, 힘 모멘트 보강 이렇게 다 안 쓸 겁니다. 보강을 위해서 더 떼어주는 판이 커브 플레이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브 플레이트는 최대가 4장 이하로 해야 돼요. 4장 이하로 써줘야 됩니다. 4장 이하로. 그리고 이때 자, 이 커브 플레이트의 자, 전단 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로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때 커브 플레이트의 전단 면적은 단면적은 단면적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가 프렌지 단면적의 70% 이하가 돼주셔야 됩니다. 70% 이하.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뭐 스티프너에 대해서 해놨고 데크 플레이트란 것은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걸 데크 플레이트라 할게요. 자, 보통 강판을 골 모양의 홈을 만들어, 이렇게 강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데크 플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크 플레이트는 골마의 홈을 가진 강판 재료가 되는데, 자, 슬래브 바닥판 공사할 때, 이 바닥판의 급부짐 역할을 해요. 바닥판의 이 급부짐 역할을 합니다. 급부짐. 자, 이걸 대놓고, 이걸 설치해놓고, 여기에다 철근 배근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대주는 게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럼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그거 해놨죠? 골무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로서 철골 구조의 슬래브의 그 부집 대신에 이걸 설치하고 배관합니다. 자, 그러면, 골 모양의 철판이 데크 플레이트인데, 데크 플레이트를 쓰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장점이죠? 데크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장점은 거푸집이 별도로 필요 없죠? 이 거푸집 공사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푸집 공사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강판을 골 모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슬래브에 뭐다? 강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강성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장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턴버클은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장재를 조이는 기구와 턴버클이다.
덤버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데가 조경수. 나무를 심어 놓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 바람이나 이런 게 날리니까 와이어 설치해서 잡아당겨 놓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와이어 철선 같은 걸 당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보면 좋아졌다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수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들 저 있죠? 아파트에 조경수 보면 대표적으로 일단 소나무 심어놓잖아요. 소나무, 비싼 소나무 심어놓죠? 그 소나무 한 그루에 안 쌉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기보다 막 소나무 막 발로 차고 막 때려 부수그리지 마십시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들 소나무 한 그루에 차한 대씩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나무 막 우스 그냥 소나무지 싶어요. 막 발로 차고 막 부수면 큰일 납니다. 이걸로 이제 좋아주죠. 예. 그래서 좋아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턴버클. 그래서 우리도 이걸 버클이라고 하죠. 버클, 버클. 좋아지. 좋아지는 인장기를 조이는 기구예요. 이 턴버, 얘는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답이 됐어요. 아직, 근데 데크플레이트는 아직 답이 안 됐어. 스티퍼는 세번 내는 동안에 아직도 데크플레이트는 한 번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스티프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얘는 느낌이 이 패턴만 달라질 뿐이지 시험 계속 낼것 같아요. 스티프는 왠가만 난이도 쉬운 것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밑에 합성부하고 연관된 겁니다. 합성부. 그러면 시어 커넥터, 자 바로 전단 연결제는 이것을, 자, 이겁니다. 여기 이제 철골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철골보가 있는데, 여기에 슬래버를 공사, 바닥판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슬래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닥판 공사가 되는데, 이 바닥판은 뭐, LC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당당,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슬래브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철골 보고, 이게 바닥판입니다. 바닥 슬래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연결 안 하고 그냥 철골보에 얹어 놓으면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철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 철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트를 하나 딱 끼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만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 얘가 영어로 시어 커넥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제가 돼, 연결 철물이다 이겁니다. 철골보의 프렌지하고 슬래브를 연결해 준 철물이에요. 연결해 준 철물. 이것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가 되는 겁니다. 전단 연결제. 그러면 왜 전단 연결제인가 하면 힘을 얘가 움직이면, 자, 보는 기둥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는 위에 고정이 되는데 위에가 흔들려 버리면 전단력을 받는 게이 철물이. 연결 철물. 그래서 전단력을 받는 철물, 연결철물이라서 전단 연결제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시어 커넥터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부하면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를 주야. 그래서 거기 종류의 스터드 볼트 있죠. 그 예를 써요. 현장에서. 거기 스터드 볼트 나오죠. 이 전단 연결의 대표적인 철물이에요. 거기 스터드 볼트가. 자, 그리고 거세 플레이트 해놨죠? 거세 플레이트는 트러스 부재나, 가세제 복기 등 연결하는 탑 요소입니다. 쉽게 거세 플레이트는
이런 거예요. 지붕틀과 같은 이런 트러스가 이렇게 있었다. 트러스는 삼각형으로 짜맞춘 구조가 뭐다? 트러스잖아요. 그럼 이런 트러스 구조가 있을 때, 이 접합부 부분에, 자, 이제, 그래서, 여기 판을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판을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접합부 부분에 판을 대어주는데 이것을 무슨 플레이트? 거셋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셋 플레이트. 플레이트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보. 합성보는 콘크리트에서 철골부를 전단 연결해서 외력에 대해 구조체의 그동을 일치화시킨 구조. 이게 바로 합성보. 철골부하고 뭐하고? 슬래브, 화답판하고 합쳐준 거. 이것이 합성보의 개념이 됩니다. 합성보. 그래서 이제 합성보는 3번에 보면 그 플레이트를 사용 시 거푸집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거푸집 안 되고 데크 플레이트 설치하고 바로 콘크리트 칠수 있죠? 그러면 데크 플레이트 공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 커넥터는 콘크리트의 수평 전단력을 철골부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얘가 움직이면 수평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힘을 이 보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어 커넥터 대겁니다. 그리고 뭐다 힘을 받을 때 콘크리트와 철골부의 격리된 방지할 목적으로 연결해준 힘은 처지는 거잖아요. 힘을 받으면 처지죠. 그랬을 때 격리된 방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급 5번 대급을 사용할 슬래브는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균열 억제 대책에 수행한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이거잖아. 대급 플레이트를 쓰게 되면 볼 모양으로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슬래버가 있을 때 두께가 두꺼운 쪽이 있고 얇은 쪽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두꺼운 쪽하고 얇은 쪽 중에 어느 쪽이 보통 균열이 잘 생겨? 얇은 쪽이죠. 그래서 균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균열 억제 대책을 수립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뭐 6번의 허니 컴보. 허니, 뭐, 컴, 이렇게 쓸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수 있고, 콤, 이렇게 쓰죠. 허니 컴보. 허니 컴보는, 허니 컴보는 외부에 구멍이 있는 거야. 외부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보가 있으면, 외부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구멍이 뚫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보가 지나갈 수 있죠. 네, 이것이 배관이나 설비 배관이나 이런 것도 있죠. 뭐, 덕도나 이런 것이 보 사이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허니컴보가 됩니다. 그래서 떡도나 배관인 등에 많이 지나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허니컴보인데, 또 허니컴보는요, 허니컴보의 특징이 층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층높이를 낮출 수 있는 것이 허니컴보의 특징입니다. 허니컴보. 층높이를 뭐할수 있다? 낮출 수 있는 것이 6번의 허니컴보입니다. 허니컴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빔은 용접 H형에서 외부는 저강도 체크하세요. 외부는 저강도고, 프렌즈를 고강도 강제를 쓴 거야. 외부를 무엇을 쓰고? 외부를 저강도, 프렌즈를 고강도 강제를 써서, 그래서 이, 보통 이겁니다. 프렌즈가 힘에 대한 저항이잖아.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수평 부재는 힘 모멘트가 주된 힘이 되는 게 사실상.
힘 모멘트가 주된 힘이 되니까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렌즈만 고강도 강제를 쓰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둘다 고강도 쓰면 안 돼요. 외부하고 프렌즈를 둘다 고강도를 쓴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각 구성부분에 주각이란 것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뭐다? 주각이라겠어요. 주각. 주각부는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명심하세요. 두 가지. 베이스 플레이트는 한번 언급이 됐어요. 이때 베이스 플레이트는 쉽게 그 그림상 보면 이해되겠죠? 제일 밑에 있는 판이에요. 베이스 플레이트 기초판. 그래서 보통 기둥의 하부 그래서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앵커 볼트 이렇게 잘하면 앵커 볼트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볼트. 앵커 볼트는 거기 체크하세요. 기초 콘크리트에다 매입되어 있는 볼트입니다. 매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시면 저거 기억하면 돼요. 신호등의 그 볼트, 그게 앵커 볼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으면 기초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 기초 콘크리트에 미리 볼트를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속에다가 볼트를 미리 이렇게다가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미리 안에다 이렇게 매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 놓으면 갈고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어떻게 됩니까? 볼트 너트 조합본이 꽉 모이잖아. 그래서 안에다 볼트를 미리 매입해 놓은 거예요. 기초 콘크리트에다가 매입한 볼트입니다. 매입을 해 놓은 볼트가 무슨 볼트? 앵커 볼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초 콘크리트하고 위를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베이스 플레이트를 연결하기 위한 볼트가 무슨 볼트다? 앵커 볼트. 볼트. 그러면 주각하고 연결한 거. 그래서 이제 앵커 볼트가 주각과 관련된 요소다 정도만 혹시나 기억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내하 피복 개념이 나와요. 자, 내하 피복은 사실 이겁니다. 자, 이 강제가 고열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 이런 화재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하 피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하 피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지금까지는 그 개념하고 151페이지 보면 뭐 종류 개념을 언급을 해서 한번 냈던 겁니다. 종류 개념을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혹시나 해서 조금 봐두실 것은 이겁니다. 거기 습식공법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습식공법. 내하피복의 습식공법. 습식공법,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게 무슨 공법? 습식공법이에요. 그래서 뿜칠공법이 있고 타설공법, 그리고 미장공법, 조정공법 다 뭐가 됩니까? 습식이죠. 물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시면 뿜칠공법을 많이 쓰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뿜칠공법. 그래서 뿜칠공법은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내화재를 도포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한 것이 뭐다? 장점입니다. 뿜기 때문에 복잡부위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재료의 손실률이 크고 피복 두께 유지가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단점으로 작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타설공법은 그 부집을 경량 콘크리트나 모로타설을 타설하는 공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문제가 그 부집까지 설치해야 되잖아. 맞죠? 비용적인 측면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타설공법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인 것이 특징입니다. 타설공법. 자, 미장공법은 메탈라서 같은 이런 용접철망 같은 걸, 용접철망이 뭐다? 와이어?
매심이네. 부착하고 단일 모르타를 미장하는 게, 자, 우리가 미장공법이고, 그 다음에 조적공법은 벽돌이나 볼록 있죠. 이걸 갖다 석재나 이걸 철골 주위에다 감싸주는 게 조적공법. 조적하려면 모르타를 필요하죠. 그래서 습식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149페이지 하단부터 151페이지 상단까지가 여기 시방서 내용인데, 시방서 내용에서 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내하피부공법의 종류는 크게 도장공법이 있고 무슨 공법? 습식공법, 근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자, 중앙센터의 3번 책까지고 시방선. 상대 습도가 70%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하 피복제 내부에 있는 강제가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습도에 뭐다? 유의해야 되는 기준 습도는 70%입니다. 초과될 때. 체크하시면 몇 프로 초과될 때? 70. 151페이지? 151페이지 그 중앙센터의 4번 상대 습도가 몇 프로? 70% 초과할 때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일하게 상대 습도 70%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상대 습도 70%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습도 하면요. 85%가 제일 많습니다. 습도 다섯 개념이. 근데 얘는 70% 초과가 된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154페이지 조적조. 자, 조적조 파트는 20회, 21회 때는 한 문제만 냈습니다. 20회하고 21회 때는 한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기는 보통 두 문제까지 가능한 파트입니다. 지금 흐름상. 뭐 옛날에 낸 거는 뭐 세 문제 냈던 적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조적은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면 조적공사 종합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문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한 문제가 나왔다 종합문제야. 조적에 대한 종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벽돌과 블록을 합쳤어. 근데 힌트 드릴게. 답은 벽돌조에서 만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우승순위에서.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조적조는 세 가지가 조적조입니다. 벽돌. 자, 벽돌하고 블록. 블록하고 돌 세 가지거든. 근데 돌은 많이 하면 돌돼. 돌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벽돌 다음에 블록. 이 과연 우선순위. 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저 아파트 사실상 돌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관리적인 측면 하면 저기 뭐 조경 한 대 옆에 좀 돌 좀 세워놔서 그 돌 관리할 필요도 없어. 그 돌 알아서 지 혼자 잘 있어. 몰라 이제 옆에 이제 경사지대가 뭐 석축이나 쌓아놨으면 그 관리에 좀 영향을 주겠지만 그건 아마 실무적인 측면에서 아마 다룰 거고. 그래서 이제 돌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내고 있는 게 왠가면 관리상 거의 필요가 없거든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사실. 몰라 저런 경우 있겠죠. 아파트 그 차도 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경계석을 돌로 했다. 맞아요? 그 부서지면 다시 공사 좀 하겠죠. 뭐 그런 거 빼고 뭐 돌 관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은 요새 도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면 종합으로 간다. 그리고 두 문제가 혹시 나오면 벽돌 하나, 돌 하나 이래 돼. 벽돌 하나, 블록 하나. 말을 이상하겠네. 벽돌 하나, 블록 하나.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나오면 종합으로 갑니다, 또. 그래 보시고.
그러면 154페이지 벽돌의 규격 있죠? 이거는 시험 내는 거하고 전혀 관련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은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표준형 벽돌. 자, 그래서 이 표준형 벽돌이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형 벽돌은 벽돌의 이제 길이가 있고, 길이. 이걸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길이가 있고, 너비, 그리고 두께. 이렇게 있는 거죠. 두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재 끝부분 면을 뭐라고 한다? 이 면을 마구리라고 합니다. 마구리. 마구리라고 합니다. 마구리. 마구리. 마구리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혹시 나타내면 길이. 길이를 먼저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비, 두께 순으로 표현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벽돌의 규격이다. 그럼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이렇게 나타내는 게 벽돌을 나타낼 때. 그리고 155페이지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자, 벽돌의 품질은,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건데, 품질, 벽돌의 품질 시험. 자, 이 벽돌 품질 시험은 품질 시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을 합니다. 압축 시험, 압축 강도 시험이 있고요. 줄여서 압축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흡수율 시험 두 가지 테스트를 보통 해서 자, 벽돌의 품질을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벽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억지로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 파트는 실제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이 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그게 보통 벽돌이에요. 점토 가지고. 흙 가지고 구워서 만든 것이 보통 벽돌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내하 벽돌 나오죠? 내하 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무슨 벽돌? 내하 벽돌이에요. 그럼 내하 벽돌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얘는 시멘트 모르타로 쌓는 게 아니에요. 내하 벽돌은. 그래서 이제 내하 벽돌은 굴뚝 내부나 이런 벽난로 꼭 보면 사장님들, 회장님들이죠? 잘 나가는 분들은 또 어디 가면 또 별장을 또 떠나죠. 양평, 가평 이런데 별장을 둬놓고 양수리는 되지? 별장을 둬놓고 한 번씩 나오죠. 거기 보면 겨울에 뭐다 벽난로가 있는데 불을 뗍니다. 벽난로에 자 일반 콘크리트는요 열을 계속 받으면요 터져버립니다. 갈라지면서 시멘트 이런 종류는. 그래서 내하 구조는 될수 있지만 계속 불을 떼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하 벽돌 가지고 쌓아놔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하 벽돌적인 측면은 그래서 주의, 그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물축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겁니다. 내하 벽돌은 줄눈이 6mm가 표준이 됩니다. 얘는. 그 뒤에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르타르. 배가 모르타르가 바로 뭐다? 접착재료죠. 벽돌의 이제 접착재로서 얘는 그래서 무슨 강도가 제일 중요하다? 부착강도, 접착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합비는 시멘트하고 모래의 비율을 나타낸다. 항상 배합비 나타낼 때는 시멘트 1일 때 모래의 비율입니다. 항상 배합비는 시멘트를 주인공에 결합제니까 시멘트 1로 잡았을 때 모래의 비율이 얼마 되냐? 이것이 무슨 비다? 배합비예요. 그럼 모르타르 용적 배합에 대해서는 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게 줄눈 모르타르냐, 부침 모르타르냐, 그리고 깔 모르타르냐, 안채움용 모르타르냐, 치장줄눈 모르타르냐에 따라서 배합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그러면 뒤에 수치가 뭐다? 커지면 모래예요. 우측에 그 수치는 뭐다? 모래. 모래입니다. 용접 배합비의 그 모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골째가 뭐다? 모래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결합체 1일 때, 시멘트 결합체 1일 때 모래가 몇 대매야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기억하실 거? 수치가 커지면 무슨 배합이다? 빈배합이에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뭐다? 부배합이라 보시면 돼요. 명심하세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아, 157페이지. 우측이 지금 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 그표 있죠? 1번의 표. 용접 배합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시장 줄눈이 모르타로 제일 하단 보십시오. 그럼 얼마? 0.5에서 뭐다? 1.5 된다 이제 그 사이로. 그럼 결과를 시멘트 1일 때 중간으로 하면 2잖아. 1대 1 정도 되잖아. 맞죠? 0.5에서 1.5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뭐다? 시멘트 사용량이 최고 많다는 거죠. 결합재. 모래가 0.5에서 1.5 정도 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제일 큰게 뭐예요? 깔모르타르잖아. 깔모르타르는 바닥용 모르타는 3에서 얼마? 6이잖아요. 맞죠? 모래가 시멘트 1일 때 3이나 6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시멘트가 적게 사용한 거죠? 모래를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부침용 모르타르 바닥용은 0.5에서 1.5죠. 적잖아요. 0.5에서 1.5가 되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는 시멘트가 결합재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침용도 벽체용이 1.5에서 뭐다? 2.5가 되잖아요. 걔가 그 다음 적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침용 모르타르는 부침성이 부착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부침용 모르타르가 시멘트 비율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맞죠? 시장은 다 똑같이 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거기서 배합비로 봤을 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침용 모르타르가 시멘트 사용이 좀 많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적어도 되는 게 무슨 모르타르다? 깔 모르타르죠? 까는 모르타르는 시멘트가 좀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외우지 못하면 이해만 하십시오. 이해만. 아, 왜 그런가 하면 이 인간들이 치사하게 들어갈 걸 대비해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안 해다가 지금 하는 거 이제 앞으로부터는 조금씩 하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제 밑에 벽돌들이 충전 모르타르 배합비가 있고 그다음에 넘겨보 이 충전 모르타르 그다음 2번에 보면 있죠. 줄눈 모르타르, 사층 모르타르, 치장줄 모르타르 나오죠? 거기 그래서 현재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거기 줄눈 모르타르나 자 이런 사층 모르타르의 배합비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르타르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줄눈용은 뭐가 줄눈입니까? 줄눈용이 아 이분들 조적 쌀때 줄눈이 뭡니까? 조인트죠. 모르타르와 모르타르 사이 맞죠? 아 이제 말하자면 벽돌과 벽돌 사이 모르타르가 줄눈이죠? 그겁니다. 그러면 몇대 몇입니까? 자, 1. 시멘트, 석회 뭐다? 1. 모래 3이죠? 1일 때 모래 3, 1대 3의 배합비를 거의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춘용 석회를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석회를 쓰는 건 사실 이것 때문에 석회를 쓰는 겁니다. 석회를 쓰면 보통 넣어주면요, 이 접착성이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석회를 조금 넣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히 한번 봐. 그런데 치장용은 몇대 몇이다? 1대 1로 쓰면 된다는 게 치장용은. 자, 그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그 핵심 정리, 모르타르 강도는 무슨 강도 이상?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 돼. 요거는 기출되었어요.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강도는 부착 강도가 제일 압축공 더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강도? 모르타르가 접착제이기 때문에 접착 강도. 그리고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을 향상해서 석회를 뭐다 약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쇄골제는 모래를 갖다 뭐다 쇄골제라 하는데 골제는 체크 표면 건조 무슨 상태 내부 보수 상태에 모래야 돼요. 그러면 배합을 할 때 있죠 표면 건조 내부 보수 상태에 모래로 써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줄눈적인 측면, 줄눈은 재료와 재료 사이가 무엇이다? 줄눈이에요. 그래서 조인트 개념이 되는데,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이 있다? 모르타르로 쌓아지는데 그 부분이 줄눈이에요. 그러면 줄눈은 곧 체크하십시오. 표준은 몇 미리를 기준 잡는다. 조건 안 좋아지면 10미리예요. 줄눈은 조금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줄눈 개념은 줄눈은 표준이 10mm예요. 표준은 10m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내하 벽돌. 내하 벽돌은 6mm예요. 내하 벽돌은 6mm고 줄눈 표준은 10mm입니다. 그리고 치장 줄눈 깊이가 6mm가 돼요. 치장 줄눈 폭이 아닌 치장 줄눈 깊이가 6mm가 됩니다. 깊이. 자, 그러면 치장 줄눈 깊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을 의미합니다. 치장 줄눈. 그러면 사실 벽돌과 벽돌이 이렇게 붉은 벽돌을 쌌어요. 이 벽돌이 있는데 붉은 벽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자, 이 모르타르가 어떻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보기 싫게 삑 삐져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무엇을 한다? 줄눈을 파버려요. 이 파기래 줄눈을 파내고 줄눈 파기를 하고 공사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사하는가 하면 방수제를 혼입해가지고 조금 방수 모르타를 만들어가지고 채워줍니다. 근데 색깔이 시멘트 색깔하고 붉은 벽돌하고 좀 잘 안 어울려. 그래서 카본 블랙이라는 그 색상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붉은 벽돌지만 약간 검은색 줄눈이 튀죠? 그게 보기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폭은 줄눈이니까 몇 미리다? 10미리래, 이거. 이거 10미리인데, 이거 10미리인데, 이때, 이 치장 줄눈의 깊이, 이걸 새로 공사를 했을 거면, 요 깊이가 몇 미리다? 6미리다, 이게. 여기 이제 치장 줄눈이니까 보기 좋게 하게 해서. 깊이는 6미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6미리. 잡아두시고,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 158, 막힌 줄눈하고 무슨 줄눈? 통줄눈이 나옵니다. 자, 1번, 2번은 막힌 줄눈과 통줄눈은 세로 줄눈을 시공, 세로 줄눈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야. 세로 줄눈을 어떻게 공사했느냐. 그러면 그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겁니다. 자, 막힌 줄눈은 이겁니다.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눈이 무슨 줄눈? 막힌 줄눈에. 그래서 이 일직선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안 되도록 처리해 준 줄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준 줄눈이 바로 막힌 줄눈. 일 막혔다 이게. 그러면 하중이 내려왔을 때 하중을 가하면 여기는 하나의 벽돌이 받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분산된 피라미드 형태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중 분산을 목적으로 벽돌 벽사할 때는
항상 무슨 줄로 삼는다? 막힌 줄, 세로 줄눈을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라. 막힌 줄눈은 하중 분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다. 하중 분산입니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막힌 줄눈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통줄눈 개념은 이것이 통줄눈이에요. 바로 세로 줄눈을 어떻게 한다? 일직선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직선화 하게 되면 하중 집중 현상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륙벽쌓기는 바로 뭐다? 이걸로 해서 안 되네. 통줄눈 공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 쌓기 기본 원칙, 블록전화 기본 원칙 조건이 안 주어지면 세로 줄눈은 뭐로 공사한다?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는 게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중 분산을 할 수 있는 게 무슨 줄눈이다? 막힌 줄눈이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장 줄눈은 자 우리가 이겁니다. 의장적 효과를 두기 위해서 자 할 때 뭐가 됩니까? 이 치장 줄눈을 하는 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 붉은 벽돌집 쌓았을 때 치장 줄눈을 많이 합니다. 파내고 새로 줄눈을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2번에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 줄눈 모르타르마다 굳기 전에 줄눈 파기 체크하세요. 모르타르 굳기 전에 하면 돼요. 시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이 앞전에 언급이 된 거예요. 치장 줄눈의 깊이는 몇 미리다? 6mm 깊이는. 6mm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치장 줄눈의 종류는 뭐 빗줄눈이 있고요. 뭐 평줄눈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빗줄눈이 구조적이나 방습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 빗줄눈 개념이 됩니다. 빗줄눈. 그럼 빗줄눈은 생긴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빗줄눈이에요. 빗줄눈 개념은 자 이거예요. 빗줄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줄눈을 이렇게 공사해 이런 식으로 뒷방향으로 공사해 준 거예요. 빗줄눈 이렇게 공사해 준 게 빗줄눈입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업빛 하면 안 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빗줄눈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줄눈이죠. 신축 줄눈은 쉽게 이거 탄력성을 가진 줄눈이에요. 자, 이건 다른 재료 사용하는 거예요. 신축 줄눈은. 신축 줄눈의 개념은 이것은 모르타르 종류가 아닌 바로 뭐다? 탄성장,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입니다. 다른 재료를 써서. 탄력성을 갖게 한, 이건 균열 방지용 줄눈이 되는 거예요. 신축 줄눈. 신축 줄눈 모르면 우리 관절을 기억하면 돼요. 관절. 관절은 일반 뼈하고 다르죠? 그래야지 신축 없애죠? 그래서 이제 신축 줄눈 균열 방지용 줄눈에서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이 신축 줄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직 신축 줄눈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취급이 보관 준비 쪽에서 우리가 혹시 다뤄야 될 거 4번 책 가지고 콘크리트 조직체는 허가된 경우를 제하고 물 젖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는가 하면 8번에 모르타는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전이 경화되시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처음에 물을 넣고 비빈 후 뭐다?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 안 되는 조건체까지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1시간 그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모르타르 사용 가능 시간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물 비빔하고 나서 사용 가능 시간은 조적조에서는 그럼 벽돌이나 블록 같은 조적조에서는 2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장
다른 미장공사에서도 2시간 이내에 사용할 만큼 비비라고 합니다. 2시간. 그리고 타일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타일은 물비비면 1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타일에서는 금비빔이 추가로 나옵니다. 금비빔은 3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금비빔이란 것은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비는 게 금비빔이에요. 요거 두 개만 비빔하는 거야. 물 안 넣고. 이것을 금비빔이라고 칭합니다. 금비빔. 그리고 방수공사에서는 방수 쪽에서는 45분을 잡고 있습니다. 45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사용 시간 개념이 용도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한 개만 외워놓으시면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같이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벽돌 쌓기법부터는 요거는 다음에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자. 수고하셨습니다.